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보통의 교회학교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어린이 예배와 소그룹을 동시에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 위치한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로 취약아동부 예배에서 설교와 소그룹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는 세워진 지 21년 된 교회로 9개의 캠퍼스가 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키즈는 너서리와 엘리멘터리로 구분되는데 너서리 건물 입구에는 바다를 테마로 꾸민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방도 여러 다양한 테마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오늘 주목해서 살펴볼 부서는 엘리멘터리인데요. 입구에는 테마파크 형태의 놀이 및 게임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 2층에서 1층 입구로 내려올 수 있는 원통 미끄럼틀이 두 개나 설치되어 있네요. 원통 미끄럼틀은 매월 마지막 주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예배당 바깥에서 게임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카운트가 시작되면 예배당으로 입장합니다. 간단한 게임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이어집니다. 5세에서 1학년 어린이들은 찬양과 암송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데 연령별 소그룹방에 있다가 시간에 맞춰 엘리멘터리 예배실로 입장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암송이 끝나면 다시 소그룹방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멘터리 예배의 인상적인 부분은 설교와 소그룹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설교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대신하는데 이때 설교자는 각 캠퍼스의 키즈 담당 목회자들이 교대로 등장한다고 하네요. 세 가지 스테이션으로 영상 설교와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God will provide, or God is our provider. Two, three. Okay, so now. Alright, small group leaders, in your backpacks, if you did not have a believe God's promises. So, what's a promise? A promise is when someone says something will happen. Next time. 아이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설교를 듣고 곧바로 소그룹 모임을 가지는데 짧은 시간에 변화를 줘서 그런지 아이들의 예배 집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와 동일한 부분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스는 인원에 비해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예배실 내부에는 학생을 위한 게임, 놀이,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네요. 또한 유스만을 위한 카페가 따로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스낵과 음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학생들은 예배당 안에서 농구, 게임, 테이블 축구, 당구, 공놀이를 즐기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카운트가 시작되면 예배당 의자에 앉습니다. 소그룹은 학년은 섞고 남녀는 구분한다고 합니다. 또 소그룹을 4개월마다 바꾼다고 하네요. 사춘기 학생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교회는 드림센터를 지어 운영하는데 이곳에서는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노숙인 자녀와 빈민 아동을 위한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초등학교에 교통편을 제공하여 스스로 오기 어려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고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예술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